K7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고요. 종목은 천보 매수가가 24만 원에 비중 10%.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. 꼭 좀 상담 부탁드립니다.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. 자, 오늘 천보 앞에서도 살짝 언급이 나오긴 했지만 17% 넘게 또 급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. 오늘 종가가 13만 8,4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. 2분기에 굉장히 또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목표 주가 주하향이 이어졌고 오늘 종가가 거의 지난 2020년 가격으로 되돌아간 상황입니다. 앞으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지 굉장히 정말 막막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, 전문가님? 아, 이게 천보가 정말 아쉽긴 한데 에코프로와 거의 뭐 대조적인 움직임을 걷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네. 에코프로가 지금 현재 주가 그래도 신고가까지 갈 수 있었던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컨센 자체가 지난해와 대비했을 때 거의 진짜 비약적으로 한 두 배 가까이 이상 증가세를 보여주기도 했었고 영업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도 2020년도와 이제 비교했을 때 거의 뭐 10배 가까이 증가 추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관련 움직임들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. 근데 천보 같은 경우에도 소재 관련 종목이기도 한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와 대조적으로 실적이 오히려 작년보다 안 좋은 그런 이제 흐름들이 계속 관측이 됐습니다. 그래서 1분기에도 한번 어닝 쇼크로 인해서 주가 하락이 좀 강하게 나왔었고 근데 2분기에도 실적이 그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또 추가적으로 또 실망스러운 실적을 냈기 때문에 지금 뭐 증권사들 쪽에서도 목표 주가를 지금 일제히 좀 내리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. 근데 다만 목표 주가가 기존에는 기대감이 좀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는 시점이어서 컸다면 이제는 이제 본래 주가의 그 가치가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시기가 제가 생각하는 이제 시점이랑 비슷하다고 보고 있거든요. 일단은 최근에 중국 시장 내에서도 배터리 전액 첨가제 재고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출하량 확대가 지금 현재 좀 제한적인 그런 부분들이 실적적으로 있어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 같고요. 중국 내 이런 또 저가 판매로 인해서 현재 제품 판매 가격 인상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업황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현재 주가가 좀 하락세로 전환이 된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일단은 뭐 하반기가 지금 아직까지는 그 수요 회복이 좀 지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오히려 좀 우리가 내년쯤으로 좀 미뤄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된다면 사실 실질적인 실제가 내년에 반영이 된다면 주가는 선방향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이제 바닥을 또 잡아가는 시점만 또 잘 잡아가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전략을 통해서 수익 전환 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런 관점에서 네. 천보 차트 움직임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. 네. 현재 증권사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천보의 목표 주가는 24만 원에서 25만 원 선을 이제 제시하는 리포트들이 많더라고요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천보의 주가가 기존에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이제 20만 원 심리적인 구간이거든요. 20만 원을 지금 깨주고 나서 약세 흐름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바로 추가 매수는 일단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지금 하방에 대한 부분이 10만 원대까지도 사실 좀 열려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흐름이 좀 잡혀가는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봤을 때 이제 반등세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월봉상 23만 원 구간대까지는 또 상방으로 움직임이 열려 있기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주가가 좀 더 밀리고 났을 때 그럴 때 이제 단가 조절만 좀 살짝 하신다면은 충분히 다시 또 뭐 본전에서 수익 전환 시켜 나가실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일단은 네, 보유 관점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천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은 보유 의견 제시해 드렸고요. 다만 더 밀렸을 때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조절하는 그 전략도 유효하다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으니까요. 흐름 잘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.